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이노입니다. 저는 한국에서 이제 방송 활동도 하고 강연도 하고 최근에 두 번째 지구는 없다라고 환경 관련된 책을 냈는데요. 요즘에 이것저것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의 기본적인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연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이 화석연료를 중단해서 재생에너지로 갈아타야만 하는데 그 일정이 빠르면 빠를수록 문제가 해결이 잘 되는 거예요. 탄소 중립이라고 하면 이게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인간의 활동으로 인해서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를 더 대기권에 배출하지 않는 단계까지 간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건 하루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미루어서가 안 되는 목표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루에 개인이 뭐 완전히 채식을 하고 완전히 불을 다 끄고 나가고 그리고 대중교통만 쓰고 이렇게 하면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전체적인 문제를 봤을 때 크지가 않아요. 혼자서 해서가 안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실천들이 가장 시급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혼자서 채식하는 것보다는 같이 채식하는 것, 제가 혼자서 뭘 아끼는 것보다 다 같이 아주 뭐 기업이나 뭐 단체라든지 큰 규모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주변 사람들을 설득시켜야 되죠. 이 기후위기라는 것이 진짜 심각하고 행동에 옮겨야 되는 상황이라는 것을 설득시킬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방송 매체라든지 아니면 강연이라든지 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이 기후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자본주의적인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면 제품을 구매를 하실 때 돈을 주고 그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으시는 거죠. 그 돈이 나중에 힘이 돼요. 근데 그 우유 팩을 봤을 때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진 팩이 있고 아닌 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자로서 우리가 인증마크를 찾아다니고 인증 뭐 친환경 인증이 되어 있는 제품을 선호해서 인증이 안 된 제품을 안 사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자본주의적인 시스템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로서 가장 많은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순간 중에 하나예요. 이게 어떤 경우에는 가끔씩 이게 나의 문제가 아니다, 뭐 나까지 굳이 행동해야 되나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연령을 좀 따져봤을 때 2050년, 2040년, 2035년 30년에 살아있을 것 같은 사람이라면 무조건 피해를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를 보게 될 수 있는 세대에 속하는데, 그러면 그 세대에 속하는데 행동을 안 하는 게 조금 약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를 덜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뭐 가족들 중에서 본인이 그 세대에 속하지 않아도 가족들 중에서 그 세대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들을 위해서라도 행동에 옮겨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지금 상황이 너무 심각하고 너무 급하고 그리고 한 나라가 독립적으로 그냥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사실상 우리가 95년부터 세계무역기구를 만들었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무역을 하면서 경제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이 만들었다고 해도 해외에서 부품을 만들었거나 기계 자체를 해외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나라별로 따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경제를 운영하면서 화석연료 기반의 경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 때문에 기후위기 생겼고 계속해서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한 나라만 바꾸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한쪽에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 다 얽혀있기 때문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조건으로 그대로 살아갔을 땐 정말 미래가 없어요. 저한테는. 그러니까 greener and smarter future 라고 생각하면 저는 우선 그 미래를 위해서 green이 무조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에게 우리 부모님이 사시는 것처럼 저의 뭐 할머니가 사시는 것처럼 언젠가 은퇴를 하고 행복하게 살고 좀 먹을거리가 있고
걱정 없이 어느 정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연히 저와 같은 세대 이하도 이게 같은 얘기고요. 그래서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고 그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서 무조건 화석 연료를 중단했으면 좋겠습니다.